노래 얘기가 나서 내가 노래에 관한 썰 하나 풀어드릴까요? 지금은 사실 트랜스젠더 등용문들이 굉장히 좀 조금 편해진 거는 옛날에 비해서 있어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젠더가 되려면 굉장히 진입 장벽이 좀 높았어요. 어떻게 높았냐면 우리 이제 선배 언니들이 데뷔할 때는 더 힘들었겠지만 딱내 세대까지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내 세대가 이제 데뷔를 하게 되면은 막내 생활을 굉장히 힘들게 해요. 이제 월급도 많이 차이 나고, 그 다음에 그 월급을 모아서 여성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여성화 수술은 금액이 지금 금액이랑 그 예전 금액이랑 바뀐 게 없어요. 똑같아요. 성형 수술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갈 길은 뭔데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래에 관한 썰이 뭐냐면은, 내가 이제 어느 가게를 일하고 있는데, 진짜 안 믿기겠지만 여러분, 그때 당시에 가게의 막내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나를 비롯해서 한 5명 정도 됐었고, 그 다음에 중간 언니들이 한 두세 명 됐었고, 마담 언니 있고 이래갖고, 그 이제 중간 언니들은 다좀 미모가 좀 있었고, 막내들 중에서는 미모가 이제 거의 다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젠더바가 오픈을 하면은 장사가 잘 되면은 우리가 이제 거기 월급 받고 오래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장사가 안 되면 잘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못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잘려요. 그때 이제 진짜 안 믿을 수 있는데 나는 살아남았어요. 왜 살아남았냐면 나도 옛날에 진짜 생겼었거든요. 진짜 생겼었는데 노래 잘해서 살아남았어요. 안 믿기죠? 진짜예요, 이거. 오픈하고 한두 달이 지났나 봐요. 두 달이 지났는데 장사가 그렇게 잘 되는 가게, 똑같은 지역에 다른 가게가 오픈을 하는 바람에 장사가 좀안 됐었어요. 그런 시기에 사장이 자기는 이걸 살아남아야 되니까 인원 감축을 좀 하자. 그 마담을 불러서 큰 언니들끼리 이제 회의를 했는데, 큰 언니들끼리 회의를 하고 이제 올라와서 뭘 하냐면, 인원 감축을 할 텐데 막내들 중에서 일단은 3명을 내보낼 거다. 근데 다 막내들이 5명이 다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헤어지기 뭐한데, 근데 5명에서 같이 갈수 있는 곳은 없고, 그래서 이제 3명 2명 찢어지기로 했는데 누가 남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루고 이제 작업을 나가지고, 그때부터는 전쟁인 거예요. 열심히 하려는 막내들끼리 불타는 전쟁이 붙었어요. 일 끝나자마자 A양 보고 부르더니, A양은 짐 싸라 이러고 한번 보내는 거야. 그때 안도야 심해서 미스 코리아 발표하는 것처럼 진짜 내가 쟤보다 절대 이뻐서 남겨진 게 아니라 내가 오늘도 하루도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라면서.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하루가 지났어요. 하루가 지났는데 B양 잘렸어요. 3명 남았어요. 근데 때마침 그날 아침에 언니들이랑 전부 다 앉아놓고, 막내들 3명 쪼르르 앉아놓고, 사장님 와이프가 탁 이렇게 앉아갖고, 비서도 있어요, 막. 시양은 얼굴은 개박그릇인데, 몸매가 호리호리하니까, 자는 쓰자, 마담, 이러면서. 그럼 마담은 내가, 네, 알겠어요, 이러면서 막 그러고. 막 위아래로 훑은 거야. 그럼 난내 쳐다볼까봐. 내가 그때 이제 피부에 여기 수염도 막 나오려고. 때마침 아침에 회의를 하는 바람에 수염 들키고 오랄까봐 고개를 숙이고 있었더니, 고개 들으라 막내들아 이러면서 그런 거라 고개를 싹 들었어요. 고개를 딱 들었더니, 자는 쓰자, 자는. 자는 노래가 여자같이 잘하더라, 자는 쓰자라는 거야. 그 마담 언니도 뭔가 날띵 보더니, 날 눈치를 띵 보더니 이러는 거야, 라고. 네, 사모님이라고. 진짜? 이래갖고 나랑 그 호리호리한 나가씨랑 둘이가 합격이 돼서 그 가게에 일했어요. 그때 부른 노래가 김정은의 프로포즈라는 노래였어요. 나 진짜 안 믿죠? 안 믿지? 그래, 지금까지 내가 노래를 그따구로 했는데 믿을. 그거 내가 진짜 안산에 일할 때그 남자한테 두드려 맞아가지고 성대 결절 와가지고 진짜 성대 결절이 왔어요. 안산 정든 닭발 같이 안 먹는다고 아침부터 두드려 패는데 확 밀어갖고 침대 모서리 팡 받쳤는데 여기를. 그때 성대 결절 오고 난뒤 이랬었어요.